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다량의 신주를 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옵셔널 벤처스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선인에 대한 공직자율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한독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안도성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제기된 의혹사항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과 같은 중요한 국제 현안 타결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손 V자로 한번 거기다. 아유, 이제 간 이제 잠깐 끝났습니다. 약간 좋습니다.